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강화도 고려산은 매년 4월 중순이면 진달래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강화군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진달래철에 고려산 등산로를 폐쇄해왔습니다. 2022년에도 폐쇄를 결정하였는데요. 얼마 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변경된 이후 소리소문 없이 등산로를 개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녀왔습니다. 저는 4월 24일 아침 8시에 방문했고요. 아쉽게도 진한 곰탕 덕분에 고려산 진달래의 하이라이트인 핑크빛으로 물든 고려산은 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고려산 개방 소식과 진달래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 짧게나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4월 24일 현재 고려산 진달래 현황은 절정을 조금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진달래 상태가 그리 좋진 않지만 워낙에 진달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30일 정도까지는 꽤나 핑크핑크한 고려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나 올해 마지막 진달래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년사에서 시작하는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백년사 내비를 찍고 가다 보면 300m 정도 남겨둔 지점에 약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말엔 어지간히 일찍 가지 않는 이상 거기서 주차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도 주말 기준 오전 8시에는 꽤 여유가 있었지만 나오는 9시 20분에는 주차가 쉽지 않았으니 주말에 가실 분들은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를 하고 약 300m 정도 올라가시면 백년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속으로 가는 등산로와 시멘트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산길은 통제를 하고 있어 시멘트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흙길을 잠시 걷다 다시 아스팔트 길을 만나게 되고요.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려산 오련지라는 연못과 커다란 고려산 사진을 지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약 1.5km 30분 정도 올라오시면 진달래의 군락지를 만나게 되고요. 계속 아스팔트를 따라 100m만 더 올라가시면 고려산 정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조망이 좋지는 않아서 인증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로 빠지면 잘 정비된 데크길을 따라 사방에 가득한 진달래와 소나무를 보며 완만한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진달래와 풍경을 즐기며 약 15분 500m 정도 걷다 보면 고려산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만나게 되고요. 진달래 군락지가 끝나는 포인트입니다. 사진을 찍을 포인트도 많고 중간중간 진달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잘 조성해놔서 맑은 날 가시면 꽤나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달래와 조망을 즐기며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충분히 봤다 싶으면 왔던 길 그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왕복하는 데는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산인 혈구산까지 같이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혈구산 쪽으로 가다가 곰탕이 너무 심해서 돌아왔는데요. 덕분에 안개 낀 숲의 신비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8시 정도에 시작해서 9시 20분 정도에 산행을 마무리하고 바로 서울로 복귀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신 김에 조양방직도 좀 들르고 강화도 바다도 좀 보고 오시면 좋은 당일치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현황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곰탕이라서 멋진 모습을 못 보여드려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고려산이 개방한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진달래 개화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